요즘 그렇지 않습니까? 일상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근데 이 댄스를 접하게 되면 일단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게 최고입니다. 그렇고 리듬을 타면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 효과도 사실 걷는 운동에 2배, 3배 이상 간다고 좀 보장을 하거든요. 뭐 확실히 권장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고입니다. 지금 보일 쪽이 지금 이병준, 이명선 부부 커플이고요. 네,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때 좌측에서 네. 신을 보이시는 분들이죠. 네, 그리고 지금 커플 옷을 입으신 심강석, 박미자 부부 커플입니다. 네, 우리 시청자분들 오른편에서 보이고 계시죠. 네. 지금 선보이고 있는 이 시연도 역시 이사연 짝짬발. 네. 그런데 계속 저희가 여쭤볼 때마다 같은 춤인 것 같은데 추시는 분들마다 그래. 정말 개성들이 다 틀려서 느낌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스타일이 각자가 다릅니다. 네. 지금 우측에 계신 분 심광석 선생님들은 잘 보세요. 자세가 아주 반듯하고 두 분이 스타일이 잘 맞죠? 네. 네 저분들은 오랫도록 저 두 부부께서 호흡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자세도 좋고 아주 멋지게 잘하고 있습니다. 또 저 왼쪽에 이병준 파트너 저분은 현장춤 교수입니다. 잘 보시면은 상체 모션이 아주 이쁘네요. 네 부드럽고 그리고 표정이요 정말 온화해요. 보니까 여유가 넘치시고 네 이게 부부가 아니라 어떤 연인 사이 같은 느낌이요. 네 저분들은 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. 아, 네. 네 이병준 우리 이명성 커플이. 네. 이병준 씨는 회사를 다니시고, 네. 또 이명선 씨는 댄스코치 원장님입니다. 네, 어떻게 이렇게 부부분들끼리는 그렇게 닮죠? 오래오래 호흡을 맞춰 숨을 쉬다 보면은 넘어갑니다. 그러게요. 이렇게 또 서로 좋은 마음이 어떻게 닿지도 않는다고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댄스를 치면서 또 금슬이 좋으시니까 얼굴까지 닮아가고 모습을 닮으시는 것 같은데 아유 우리 이병준 씨는 어깨가 그냥 네.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웃음이 이래서 끊이지가 않아요.